잘못 해놨네. 그러니까 보니까. 아, 왜 여기다 둔 거야? 헷갈리게. 이거 왜 닫아놨지? 이거 좀 열어서 좀 같이 전시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전시하니까 자문자답인 거야. 예. 갑자기 현타가 확 오네. 안녕하세요. 와, 카메라 켜져 있어? 오픈은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아우, 화장실 너무 가고 싶어.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휴무날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뭔가 총정리 결산 느낌으로 한번 마블 핫토이를 조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둠스데이나 네, 이런 것들 발표되면서 좀 분위기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최근에 나왔었던 그 아이언맨 두 편이 또 조회수가 뭐 최근 치고 좀 잘 나왔어요. 살짝 입꼬리가 올라가죠. 예, 엿되다 싶어가지고 네, 한번 또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이 마블의 역사, 또 핫토이의 역사까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 보여드릴 테니까 따라오세요. 짜잔. 매일 와도 질리지 않는 이곳. 후니버셜 스튜디오. 문 다 열어놓으셨네요. 왜냐면은 이게 빛반사가 있다고, 이런 거. 이렇게. 유튜브에 숙명 안 익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조명이 보이잖아. 클라스. 문 열어놓고. 여러분들도 원래 이런 거 알죠? 다 유리장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특권입니다. 저희한테 하신. 아, 너네한테. 별로 안 좋아하네. 위에는 아이언맨들을 이렇게 위에 올려놨고. 이제 아이언맨을 중복 수집까지 할 정도로 뭐 좋아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하우스 파티 프로토콜 빼고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마크 1이랑 여기 2, 3.0까지 나왔고, 이 아이언맨의 근본이 마크 3잖아요. 거기에 두 번째 버전이라고 봅니다. 핫토이. 첫 번째 버전은 이쪽에 있어요. 이야, 아주 뭐 난리 났죠? 더 뭔가 없어 보이죠? 네, 이렇게 보면은. 아까 그 2.0을 거쳐서 최신 버전이 이거죠. 와. 다르죠? 아, 진짜 비율이 좀 다르네요. 더 커졌어요. 그리고 나름의 기믹들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 해서 핫토이 아이언맨의 역사가 또 여기 좀 있다. 그리고 마크4는 저쪽에 겐트리로 해놔가지고, 그리고 마크6는 또 저쪽 넘어가 있고, 마크7도 저쪽에 변신돼 있고, 그래서 바로 건너뛰고 42다. 예. 네. 42랑 43. 아시겠지만 아이언맨 3에 나왔던 친구, 어벤져스 1에 나왔던 친구. 요게 최근에 리뷰했었던 마크6의 1.0 버전. 요것도 확실히 그거랑 비율이 좀. 아니요, 크기는 거의 똑같고, 그런데 이게 이제 베이스가 최근에 이제 보여드렸었던 거. 저게 이제 겐트리가 엄청나게 크게 나왔죠. 마크7도 이제 막 날아가는 거 이제 그 다 입혀지는 과정을 이제 나온 것도 있는데, 근데 고전에 나왔을 때 우리가 열광했던 거. 이게 실제로 변신 기믹이 있어서 똑같은 거 두 대거든요. 이게 먼저 1번, 그 다음에 입혀지는 과정이 2번, 요게 3번. 그러니까 이제 세체를 가야 된다. 그리고 넘어가서 아이언맨 3에서 이제 얘가 갑자기 막 힘들어서 거기 안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여기. 그럼 이제 총 마크 7만 4체가 돼야 된다. 핫토이가 장사를 되게 잘하네요. 돈이 된다 싶으면 그냥 득달같이 막 4개씩 5개씩. 지금 요거는 상시로 해놨어요. 원래 그 뮤지엄에 오면은 저희가 보조 배터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도 불이 들어오게 후니버셜 스튜디오 인스타그램 거기에다가 또 찍어서 올리니까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관리합니다. 요즘에 하시는 게 꽤 있겠다. 제가 조금 간소화시킬 거는 최대한 간소화해요. 그 자동으로 요즘에 이제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 있잖아요. 직원들 맨날 이거 불 켜다가 막 10분씩 20분씩 가거든. 편의를 봐줬죠. 나름 뭐 대표의 그 배려? 인성? 뭐 이런 거 웃어? 정리를 또 하고 싶은데 이게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 다 좋아. 진짜 뭔가 정리한다면 요거 4체 중에 하나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상훈 TV의 전성기, 마블의 전성기. 예, 뭐 그때 만들었던 수트이기 때문에 6개 갖고 있어도 파츠 교환을 하면은 다 다른 느낌을 낼 수가 있는데, 요 두 번째 마크 50의 얼굴에 요거 스크라치 나 있는 거 있죠. 요게 그 악세사리 버전의 디럭스 버전만 저게 들었어요. 저것 때문에 사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 워머신의 또 역사가 여기서 이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아이언데디와의 그 인연을 만들어준, 처음에 제가 이게 부러져가지고 완전 이제 멘탈이 나갔는데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팔을 좀 고쳐줬죠.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로 넘어가야 돼. 마크 3, 마크 4, 마크 6. 마지막이 요 패트리어트. 순서를 내가 잘못해놨네. 그러니까 보니까 순서가 쉽지 않네요. 그리고 여기 아이언맨들 위쪽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실버 센츄리온, 요거 진짜 명품. 그쵸? 마크 50도 제가 요거 지금 4채 정도 계속 하나 순서대로 해놓고 싶은데 공간이 없어서 지금은 요렇게 한 채, 그 다음에 요렇게 한 채.
그다음에 가슴에 딱 붙이는 거 하나, 펼쳤을 때 요 상반신까지만 나와 있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거의 다 입혀지는 과정 하나, 마크 5 다 입혀진 원래 다이캐스트 하나, 마크 5도 다섯 채가 원래 필요하다. 갑자기 현타가 확 오네. 이거 떡생한다에 내 전 재산 건다. 썸네일 아마 있으실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네. 기억나요. 네, 이거는 떡락하고 얘가 떡상했어. 전 재산? 예? 네? 위플리시 마크 2 요거도 참 좋죠. 이렇게 다 써놨어. 참 지금 보면 오그라드는데 내가 막 요즘엔 이제 안 쓰지만 이거 막 썼단 말이에요. 거대한 덩치, 무시무시한 채찍으로 아이언맨 워머신 둘이서 겨우 이길 정도. 아우. 아우. 요즘에는 왜 안 쓰세요? 열정이 없지 이제. 요거도 처음에 약간 안이 내부가 보이는 클리어 파츠 아이언맨이어서 되게 호불호가 좀 세다 했는데 나쁘진 않아요. 진짜 나쁘진 않은데 최근에 나온 모델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주잖아요. 여기 이제 마블 100주년 기념 아이언맨 이거 보고도 너무 좋았거든요. 반짝이는 도장이어서 그런데 이렇게 크롬 도금은 와 이거는 진짜 작정하고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거 코믹스 버전의 아이언맨이고 이펙트 파츠가 애니메이션처럼 돼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진짜 예쁜 것 같고 마크 5 우리 수트 그거는 아니고 열면은 뭐 안에 데이터들 나오는 것 같이 케이스인데 이거 왜 닫아놨지? 이거 좀 열어서 좀 같이 전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전시하니까 자문자답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쪽에 와 지금 아이언맨만 했는데 지금 오늘 다 할 수 있을까?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네온테크 버전들이에요. 요거는 이제 그 UV 라이트를 쐈을 때 빛나는 요거는 제가 리뷰한 거 한번 영상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버전이 이렇게 다섯 대가 나와 있다. 아 이거 네온테크 아니다. 이거 홀로그래픽 버전이구나. 아, 왜 여기다 둔 거야 헷갈리게. 내 스스로 지금 방금 예. 네. 제가 자책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스타크 인더스트리 그 동굴 디오라마 해놓은 요거 너무 예쁘죠. 저도 참 아끼는 디오라마고 여기 이제 아이언맨 마크 85 마지막 그 배틀 데미지 버전도 돼 있고 요것도 아이언데디 커스텀 위탁 전시여서 언젠간 다시 갖다 드려야 돼요. 요 11호도 아이언데디 커스텀인데 네, 좋아요. 집안 싸움 할 때 네, 멍 때리고 있는 버키 그리고 엔드게임 마지막 호롬 엄청 끼쳤을 때 이제 요때가 끝이야. 어? 마블이 살아야 이상훈 TV가 산다. 인피니티 워 때 그 와칸다 그 배리어 그거를 조금 이렇게 커스텀 한 거예요. 좋아요. 엔드게임 몇 번 보셨어요? 가끔 나도 인피니티 워나 엔드게임은 틀어요. 그럼 처음에 딴딴 따라 딴딴 그 나오잖아 마블 그 스튜디오 로고 나오잖아. 그리고 잠들어 바로. 옛날에 내가 원피스도 틀어놔 그러면은 거센 바람 그 노래 못 그리고 바로 잠들어. 저기서는 무슨 장면이 제일 아직도 기억 남지? 캡틴이 멸리를 들었을 때가 좀 더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팔콘한테 무전 올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 나는 라이트 광량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컬렉터 입장에서는 대환영이죠. 이게 이제 메카 테스트 2. 아까 저기 초반에 보여드렸었던 마크 3에서 바로 마크 41로 넘어갔잖아요. 네, 마크 4가 이렇게 겐트리가 있어야 되니까 이때 좀 젊은 그 토니 느낌을 굉장히 잘 줘서 저는 이 헤드 참 좋아하거든요. 여기 이제 뭐 헐크버스터 두 채 똑같은 게 두 채여서 한 채 정리할까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거 진짜 명작이 진짜 좋아요. 근데 670에도 올라오더라고. 아이언맨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라 차라리 아직도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이거 조회수 초반에 100만 터지게 했던 효자 친구잖아요. 재밌나요 여러분? 좋아요 일단 빨리 누르세요. 아직 안 누르셔서 파란색 뜨게 해놓고 보세요. 그 다음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처음에 그쵸? 스타 스팽글드 수트 해가지고 카이트 쉴드 들고 있는 거 요거도 참 너무 귀엽죠. 요걸 입고 뭐 싸우지는 않았지만 리뷰할 때도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요. 그때의 컨닝 페이퍼들 요 메모장에 있는 거 요게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레드 스컬 와 이거 구하기가 참 힘들었죠. 피가 붙었었는데 그래도 나름 선방해서 구했습니다. 이런 친구 요거는 사실 그냥 어벤져스 수트 두 개인데 그 엔드게임 때의 그 장면을 이렇게 조금 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윈터 솔저의 캡틴 아메리카다. 그래서 얘랑 저 퍼스트 어벤져 두 개 수트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퍼스트 어벤져는 빨간 줄이 밑에 두 개예요. 근데 얘는 이제 성조기 느낌으로 배 가운데 정중앙에 하나 더 있다. 그리고 별도 양각으로 좀 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 보는 것도 참 재밌죠. 그리고 에이지 오브 울트론 캡틴 아메리카 워낙 많으니까 뒷모습도 한번 보여줘서 이렇게 전시해놨고 제가 예전에 리뷰를 한참 할 때 비교해서 막 보여드린 게 있는데 11호 수트는 보시면은 고리로 해가지고 걸어요. 얘는 자석이에요. 탕 붙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아하는 스텔스 수트인데 바디가 좀 아쉬웠던 어디가 아쉬웠던 거예요?
차렷이 안 돼요, 팔이. 어깨도 좀 어색하고 조금 아쉽죠. 내가 이거를 사실 몰랐어.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만큼 뭐 비율이 안 좋고 나는 괜찮은데? 여기에 이제 또 엔드게임에 나왔던 이 똑같은 수트를 입은 이 느낌. 아예 다르죠. 이거 두 개를 또 비교해 놓고 보면은 어깨가 조금 어색하다. 같은 스텔스 스트라이크 수트인데 훨씬 더 업그레이드돼서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윈터 솔저 좋아하시는 분들은 박스로 이렇게 같이 전시 안 하고 하면은 얘 그냥 전시해도 돼요. 대신에 이제 여기 사복 합본이 들어있는 게 좀 장점이니까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처음으로 마스크를 안 쓰고 약간의 그런 노숙자 느낌으로 싸웠던 인피니티 워 버전. 요거도 뭐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왜 그때 두 채 갔냐면 박스가 달라요. 네, 그때는 이렇게 미쳐서 있었다고. 이것 때문에 진짜 사신 거죠? 이것 때문에 두 채 산 거야. 아까 뭐 보셨어요? 와칸다 전투 디오라마를 해놨잖아요, 저기에. 초기 하나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 산 거지. 딱 맞춰서. 엔드게임 캡틴은 사실 여기 있어서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지금 여기 싸우고 있죠, 예, 예, 여기. 캡틴의 가장 또 친한 친구죠. 버키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버키조차도 벌써 네 채나 나왔어요. 초반에 사실 가장 인기 있었던 윈터솔저 버전의 네, 이 버키는 실제로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친구고 11호 버전의 버키. 그래서 보면 이제 헤드 자체도 조형들이 조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존재감 없었던 인피니티 호 버전의 버키. 팔 대신에 이제 비브라늄 팔로 바뀌었죠. 아까 여기에서 그죠. 영화를 좋아해서 이걸 보면은 아 맞아 이때 와칸다에서 이 팔 받았지 그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팔콘 앤 윈터솔저에서 이렇게 머릿결을 좀 정리한 윈터솔저입니다. 조금 개그캐로 가죠 오히려 그죠. 기대가 된다. 왜냐하면은 이 팔콘이 개봉을 합니다 이제 곧. 캡틴 아메리카 더 뉴 월드인가요? 그래서 원래는 팔콘이 이렇게 두 채가 더 있어요. 윈터솔저 버전의 팔콘, 프리미엄 시장을 거의 장악했었던 이 11호 버전의 팔콘. 너무 재밌죠? 지쳤어요? 토르입니다. 개인 영화가 4편까지 나오면서 박수 칠 때 떠났어야 되는데 3때 좋았잖아 라그나로크 그때 초창기 피규어가 있어요. 근데 걔는 도저히 못 사겠더라고. 아예 토르 안 닮았어. 그래서 어벤져스 1부터 이렇게 봅니다. 크리스 햄스워스는 워낙 얼굴 특징들이 좀 있어가지고 괜찮고 맨살 버전이랑 팔 쪽에 이렇게 있는 버전 두 개 해놨어요. 요게 흑비님이 이제 식모해 주신 건데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제 토르 라그나로크 투구 검투사 버전이랑 일반 버전을 나눌 수 있어서 얘는 두 채를 갖죠. 뭐 인피니티 워의 실질적으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토르. 이때 이제 스톤 브레이커가 처음 등장을 하죠. 이거를 아이언 데디한테 커스텀 해가지고 또 아이언 토르를 하나 만들었었거든요. 아, 맞네. 우리 말렛이랑 이런 블레이드를 이용해서 스톤브레이커를 만든 거잖아요. 뚱토르는 요거는 그냥 커스텀된 버전이 여기 있는 거고 이 뚱토르도 여기 지금 싸우고 있죠. 맞짱 뜨는 느낌으로. 이 뚱토르 진짜 잘 나왔어요. 토르포 여기 있죠. 그래서 발키리랑 함께 전시해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리뷰를 했었고 아예 그냥 풀 아머 버전으로 이렇게 했어요. 예, 고르. 아 너무 좋아요 이 고르는. 네크로소드를 들고 있는 느낌도 있고 요거는 리뷰를 안 해드렸었는데 문나이트입니다. 문나이트도 나왔어요. 그래도 그중에서 그나마 호평을 받는 친구 중에 하나고 달 크게 있는 저 장식도 꽤나 좋았고요. 로키도 지금 꽤나 많이 나와 있어요. 로키만 보는 재미도 있으실 거예요. 요게 이제 어벤져스 1 로키인데 이때 참 사람들이 많이 이 로키에 열광을 했었죠. 투구도 뺄 수 있거든요. 대신에 얘는 이제 귀가 좀 까질 적이 많았어요. 엔드게임 버전의 로키. 같은 건데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이 금장들이랑 전체적인 게 좀 어두워졌거든요. 이때는 이제 내가 여기 왕이다. 뭐 요럴 때 한 거고 얘는 뭔가 이제 마지막에 두드려 맞았을 때의 느낌이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근데 뭐 표정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얘가 좀 더 좋은 느낌은 있고 라그나로크의 로키. 아 이거 진짜 잘 나왔습니다. 사슴 뿔 자체도 이게 좋은 게 그냥 쓱 벗기게 돼 있어. 씌울 때도 되게 느낌 좋게 들어가서 이건 진짜 설계에 좀 잘한 느낌. 토르가 재밌었던 이유는 이 빌런이 강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헬라. 정말 강력한 빌런이었고 언마스크 헤드가 없는 게 아쉬운 부분이죠. 얘 이름 뭐지? 수르트? 수트른가 수르트. 수양대군으로 하죠. 그리고 아, 로키와 실비인데 이 레전드입니다. 미스 메이든가? 미닛 메이든가 그거 있잖아요. 그 친구. 그리고 이거 루즈가 참 좋아요. 이거. 네, 시간.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잘 나왔어요. 실비도 하, 예쁘죠. 뿔 이렇게 잘린 것까지. 너무 재밌죠 여러분. 그리고 악어 로키도 있고 대통령 로키도 있고 그리고 클래식 로키다.
자,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입니다. 그 노예 위험에 나왔던 닥터 스트레인지. 그래갖고 이거 막 하나씩 빼와가지고 주접 떨잖아요. 뭐 빼달라고 그러고 뭐는 또 빼달라고 그러니까 얘도 헷갈려가지고 절잖아요. 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한 이런 스테이지들, 스탠드들이 참 예쁘게 잘 돼 있고. 그리고 이게 닥터 스트레인지 인피니티 워 버전이고 팔 파츠는 따로 구매를 했었던 거. 요건 아마 영상들 많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노예 위험의 한 장면인데 닥터 스트레인지 원 피규어를 가지고 그냥 해놨어요. 아시죠? 그 유체 디지털 땅 시키는 그때 그 느낌. 공간만 넓으면 여기에 톰 홀랜드 피규어 한 채 더 두면 좋은데 그거까지 지금 공간상 안 돼 있고 단독 영화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에 나왔던 3눈이로 해놨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아메리칸 차베즈나 모르도도 이때 나오니까 같이 그냥 6인치로 그냥 여기다가 뒀어요. 저 영화도 뭔가 나오겠죠? 모르도로 하는. 모르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데드 스트레인지 이것도 참 퀄리티 좋아서 저쪽에서 저도 뭐 하고 있으면 와 해서 보면은 꼭 이쪽에서 뭐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망돈을 빼셨네요. 네, 너무 넓어서 핫토이들을 좁은 공간에다 두니까 이게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넓은 공간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그래서 얘들도 지금 더부살이 하잖아. 이거 봐봐. 아이언 스트레인지도 지금 여기 있잖아. 너무 재밌죠 여러분? 어? 이제 위에 세 칸 봤고요. 아래 세 칸 봐야 되고 저기 스파이더맨 쪽이랑 아이언맨 쪽을 다 봐야 됩니다. 한 편으로는 다 안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세요. 나머지 애들까지 싹 다 뭐 훑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가세요.